자, 여러분, 12시 54분 이 게임을 또 시작하게 해봅시다. 열심히 먹을 것들과 잡초를 주워서요, 일단 돈을 좀 많이 모아서 집을 좀 예쁘게 꾸며놓고 싶네요. 와, 바람 부는 거 보세요. 아이고, 바람이. 여러분, 이게 사실은 저는요 현실에서도 사실은 모동숲에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귀촌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시골에서 살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바다가 있고, 그래서 저는 현실에서도 모동숲을 살고 게임에서도 모동숲을 하고 그런 사람이고요. 옆집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릴 수 있는데, 그러면은 잠깐 제 음성은 뮤트로 해놓겠습니다. 사과도 따다. 사과 하나 먹어볼까? 그럼 사과 하나 먹어볼까요? 맛있게 먹어볼까? 사과 한 개 먹기. 아이고, 귀여워. 먹으면 파워가 생긴다 그러던데. 자, 우리 이웃들한테도. 어? 노글 포트. 네, 이노라. 얘는 좀 약간, 와, 모자 썼다고 좋아해주네요. 고맙습니다. 고맙네요. 마일리지가 쌓였나? 쓰자. 자, 잡초 뽑기 작업 봉사자는 받았고, 첫 쇼핑, 게시판으로 커뮤니케이션. 어? 다 받은 것 같은데? 레시피. 요것도 만들어보자. 나뭇가지 5개. 지금 나뭇가지 몇 개지? 3개밖에 없네. 나뭇가지를. 게시판도 좀 볼까요? 자유롭게 남길 수 있대요. 키보드 한번 해보자. 여러분 놀러 오면, 놀러 오면 상품을 드립니다. 물론 근데 안 된다. 그래도 끝까지 해봅시다. 잘 안 돼, 이렇게. 상품권이라고 할까? 아이. 놀러 오면 상. 마일리지 주냐요. 여러분, 마일리지 시스템 좋다. 마일리지를 받으면요, 이렇게 뭔가를 수행하면 마일리지를 이렇게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마일리지로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나 봅니다. 그쵸? 소통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해줘야죠. 그죠? 여러분 답답하시죠? 바깥에 못 나가셔서. 이제 그래도 이제 언젠가는 이 모든 환난이 또 이제 극복이 되고, 우리가 또 이제 즐거운 날이 또 오겠죠. 네, 이제 봄도 다가오고 하는데. 사과를 좀 팔아서 우리 조금 돈을 모으고 아이템도 만들고 좀 해봅시다. 아까 전에, 아직도 나뭇가지가 저기 3개밖에 안 돼. 2개 더 해서 우리 곤충 채집도 좀 하고요. 그쵸? 재밌게 놀아보죠. 잡초가 되게 많네. 깨끗하게 치워야죠, 그죠? 잡초.
바람을 흔들리는 거 보세요. 나뭇가지 너무 예쁘죠? 나뭇잎이. 여러분 나뭇가지는요 DIY 할 때 되게 필요한 재료네요. 많이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하시는 분들 많이 모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여러분 이 게임은요 목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예. 죽고 싶을 때 죽고 낫고 싶을 때 낫고 그렇죠? 낫고 싶을 때 낫고. 아 이거 저기 화살표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 된다. 자 낚아볼까요? 아 너무 이쪽으로 이렇게 좀 약간 수평이 네, 이렇게 깊게 물었을 때 낚으면 됩니다. 아이고 이거다. 붕어네 붕어. 붕어다 붕어야. 붕어입니다. 아이고 우산도 있네. 여러분 이게 화살표 옆에 십자키에 왼쪽을 누르면 나오고 오른쪽을 누르면 바꾸고 아래쪽을 누르면 집어넣네요. 네.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네. 이거 원래 있었죠? 네. 튀동숲에서 있었던 여러분 저는 이 게임 수시로 올릴 거니까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저기 그 직장도 없고 돈 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네. 저는요 그냥 우울증 때문에 아 진짜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그러기 전에 내가 바닷가에 살고 싶었는데 그거나 한번 해보고 죽자 해가지고 와서 그냥 하염없이 그냥 이렇게 치유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시간이 남아돌기 때문에 항상 책 읽고 글 쓰고 남는 시간에는 이 모동숲하고 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저는 제 인생에 어떤 욕심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정을 가정을 꾸려서 잘 살겠다 이런 것도 저한테는 사치일 뿐이고 네. 저는 다만 열심히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좋은 정보를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께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재미있는 글 써서 많은 사람들한테 조금 즐겁게 해드리고 이런 게임도 하는 거 보면서 여러분들 치유하는데 약간이나 도움이 되고 그러면 그냥 그걸로 인생 만족합니다. 네. 네, 참 이 게임 하다 보니까 또 넋두리 하게 되는데 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쵸? 특히 어렸을 때부터 예민하게 예민한 거를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쵸? 하지만 그렇다고 삶의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거나 저도 굉장히 인생을 살면서 잘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실수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 괴롭힌 적도 많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참 그런 거는 이제 그냥 그대로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렇게 해서 돌아온 저한테 돌아온 것들 이런 것들은 다 감수하고 네,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네.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한다면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반성할 뿐이죠. 자 여러분 이제 아이리스 도와줄까? 도움이 필요 없는 것 같네요. 바닷물고기도 한번 낚아볼까요? 자 여기 뭐가 있다. 아 여기 뭐가 물을 뿜는데 뭐가? 그죠? 아이고 저기도 죽고 여러분 가리비네요 가리비. 가만 있어봐. 바닷물고기 없나? 바닷물고기 낚고 싶은데. 아 여기 가면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없나? 아 너구리들 오동통이 한 오동이랑 통통이었나? 아, 여기 이렇게 보면, 강 하구도 있고.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이거 볼까요? 오, 레시피 들어있어. 야, 누가 레시피 선물이래요. 장인의 손을 가진 투투래요. 와, 뭐냐? 이거 한번 보자. 목재 전신 거울 배워야지. 아자
집안에 설치해야지. 목재 전지를 걸어서. 아, 나비 잡고 싶다, 나비. 자, 우리 채집 그 만듭시다. 여러분, 저희 집도 지금 장흥인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남쪽인데 여름이 되면 굉장히 그게 많아요. 저기 그 뭐지? 여름이 되면 곤충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 여름에는 채집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저 곤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네. 물고기가 아무래도 붕어나 이런 거겠죠? 미꾸라지도 한 마리 낚았었는데. 아이고, 아이고, 늦었다, 타이밍. 아, 이거 놓치면 도망가 버리네요. 와, 깨끗해졌다, 그죠? 저쪽으로는 못 넘어가나? 한번 있어 봐봐. 잠깐만요. 저쪽으로는 아직 못 넘어가나? 아, 저쪽 뒤, 위 뒤쪽으로 해서? 아, 이쪽도 못 넘어가는구나. 빨리 장대를 얻어야지, 여러분요. 좋다. 아이고, 한적하네요. 수시로 눈에 띄는 대로 잡초를 제거해주고. 오, 이거 되게 커 보이는데요, 여러분, 물고기가. 자, 봅시다. 안 보인다. 와, 물어라. 따까따, 와, 베스다, 베스. 옐로우 퍼치래요. 나비 잡고 싶다. 자, 일단 뭘 만들어 봅시다. 잠깐만, 그 전에 너구리한테 뭘 팔아야 돼. 팔고 싶은 거 많죠? 잡초, 결정, 선택. 둘, 셋. 옐로우 퍼치도 팔죠, 뭐. 붕어도 팔고, 우산은 팔지 말고, 사과. 줄무늬 티셔츠 팔지 말고. 또 그다음에 그거는 뭐야? 자폐. 되게 많네, 잡초. 그래서 산호도 팔자. 이건 어디서 나온 거지? 결정. 와, 6천 시집벨이다. 엄청나다. 와, 부자 됐다. 그럼 봐, 여기 좀 재활용에 뭐가 있나 볼까? 없나? 아무것도 없네. 물건을 보여주세요. 뭐가 있을까? 아, 이건 있고, 이거 바베큐 그릴 하나 살까? 또 있네. 꽃샷도 있고. 와, 뭐야 이게. 레시피는 꼭 사야 되겠지? 첫 DIY 새총. 이것도 사야지. 땡 주세요. 삽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삽, 삽이랑 곡괭이, 그죠? 그다음에 잡화 중에서 또 이것도 사고. 새총도 있어야지. 새총요, 아까 전에 이렇게 풍선이 이렇게 올라가던데, 풍선에 뭐가 아이템 들어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야? 약. 약? 약이 왜 필요하지? 약도 하나 사두자. 한 개만 살게요. 아, 이거 벌에 쏘이면 발라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건 낚싯대는 있고, 이거 조로랑 새총. 새총도 아니야, 이거는 만들 수 있는데 뭐 굳이 살 필요 없죠. 바베큐 세트 살까? 바베큐 세트 살까요? DIY 한번 해보자. DIY 작업대를, 이거 뭐야? 프라이팬도 있고,
건초 침대? 왕, 이거 뭐가 필요하지? 잡초가 20개 필요하네? 프라이팬, 철광석이 필요하네? 프라이팬이 왜 필요하지? 이거, 단단한 목재와 철광석이 있어야 되는데, 소박한 DIY 작업대, 이거 좀 그걸 해. 이거를 해야 되는데. 오카리나도 있다. 점토가 있어야 되고, 목재 전실 거울, 부드러운 목재, 그다음에 빨랫대야, 스톤, 이런 게 필요하네. 이거 제작 가능하다. 이걸 해봅시다. 이거 하고 새총 만들고, 그다음에 새총 만들자. 새총은 이런 뭐 이런 뭐 해야지? 이주 비용? 응. 5,000마일. 물건을 사자. 일단 요거 가만있어봐. 그 전에 조로 그다음에 꽃씨 하나 살까요, 여러분? 꽃씨 하나 사고 싶다. 침엽수 나무, 노란 히아신스. 여러분 역시 봄이니까 히아신스 하나 삽시다. 노란 히아신스는 5개? 아니야, 너무 비싸다. 하나만 살까? 가만있어봐. 그다음에 이거 바베큐 그릴. 없습니다요. 무슨 이게 포털인가? 단말기 노골 포트. 여기에 좀 들르라고 그랬었지. 도구 쇼핑? 이거 뭐지? 휴대용 라디오. 아, 여기 그게 나와 있구나. 나 아까 전에 마스크 샀는데. 졸면서 꾸는 껌. 이게 뭐지? 예쁘다. 아웃도어 팬츠. 이게 더 이거 꼭 아웃도어 팬츠. 반다나를 살까 팬츠를 살까? 가봅시다. 마일리지 받은 것 같죠? 마일리지 많이 했네. 10일 늘리자. 다음에 이렇게 할수 있구나.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마일 받을 수 있네요. 좋다. 편하게 돼 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쭉 봐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쭉볼수 있네요. 이렇게 했죠? 이것도 말도 받고. 또 마일리지. 쇼핑을 통한 경제 활성화. 예. 뭔가 수행함에 따라서 그 돈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마일리지를 주네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야? 마이 디자인 필요 없고, 잠깐만. 일단 집에 가서 우편물로 뭐가 도착해 있는지. 아무것도 안 도착해 있네. 내일 오나? 쇼핑한 거? 엄마한테 편지가 왔는데, 하늘을 올려다보니 비행기가 떠난 자리에 구름이 남았구나. 타지에서 홀로 생활하는 내가 생각나는 오늘. 엄마가 보내셨는데, 우리 현실 엄마도 이러신데. 똑같네요. 자, 들어가 봅시다.
내일 오나 봐요. 주문한 물건은. 거. 터키 노래예요, 이게? 세총 배우자. 오, 터키 노래네요, 진짜. 재밌다. 별거 다 있네. 자, 그래서 가만있어 보자. 우리 한번 세총 물뿌리게. 아, 그거 해야지. 잠자리 잡기 전에 봐. 일단 집에 히아신스를 하나 예쁜 거 심어 놓자. 약이 아니라 바베큐 그릴. 그래, 바베큐 그릴 배치하고. 바베큐 그릴, 바베큐 그릴 여기다 놓고. 맞아. 오차. 이너라, 점심 먹었냐 이너라? 다음에 얘기해요. 잠깐만 할게 있어서 미안해. 자, 그 다음에 히아신스 구근. 히아신스 구근 여기다 심어놨자. 오, 와, 예쁘다. 물 줘야지. 알았어. 아이고, 아이고, 거기가 아닙니다. 자, 잘 자라라. 예쁘게 자라라. 아이고, 귀여워. 그리고 가만있어 봐. 또 뭘 해야 되나? 조로. 세총. 줄무늬 티셔츠. 종이 상자. 이건 뭐야? 이거 뭐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종이 상자. 이거 대체 뭐야? 이거 있고요. 그 다음에 집어넣고 나비나 한 마리 잡고 끝내고 또 좀 있다가 또 해야지. 가자! 잡았다. 나비. 배추인 나비다. 주인나비 잡았구요. 다음에 청소해줘야지. 잡초 뽑아야줘야지. 잡초 뽑고 우리 한 20개 뽑고 가서 우리 그거 저거 잡초 침대 만듭시다. 집다 집 침대. 그래서 바깥에다가 배치해놓고 해변에서 누워서 자는 용도로 쓰는 겁니다. 20개 됐나? 20개 더 먹고. 물고기도 찾고. 물고기가 도망갔네. 여러분 너무 재밌어요 이거. 아 진짜. 물고기 앞으로 던져야 되는데. 왔다 왔다. 물었다. 와, 요번엔 뭐야? 물고기 종류 왜 이렇게 다양해? 납줄개. 잡고, 잡고. 저기 뭐 있다. 새총으로 쏴야지. 아, 못 건너가네. 우와, 이거 뭔가 되게 큰데요? 잡아보자. 와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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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커, 커. 오, 커, 커, 커. 우와. 엄청 크다. 베스다, 베스. 라지 마우스 배치. 베스. 오호.
저 위에 저거 뭐죠? 사과? 10개 가져갈 수 있다는 건가? 들어가서 침대 만들고 여기까지 하고 또 껐다가 나중에 또 올리고 또 올리고 DIY 집침대 이거 건조침대는 또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단단한 목재. 저기 집 근처에 해변에다가 건조침대 하나 놓고, 아, 먹을 수 있나? 여기다가 건조침대 하나 놓자. 건조침대, 종이 상자. 바람 부네요. 바비큐도 있고. 히야신스도 심었고, 여기 잡초 뽑아주자. 자, 여기까지 하고요. 또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